안녕하십니까. 흑풍 캠핑 갑니다. 자, 오늘 이제 출고 전 차종은 이제 스타렉스 오벤 기반으로 한 하이탑 네, 제품입니다. 오벤 16년식으로 만들었고요. 네, 2종도 탈수 있고 또 이렇게 어닝까지 하이탑에 어닝에 이제 등까지. 자, 이렇게 돼서, 자, 어닝 설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소풍 캠핑 갑니다. 예,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자, 피아마 어닝 F45고요. 이렇게 또 많이 돌려야 됩니다. 자는, 예, 다 이제 펴졌으면 다시 리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도 많은데 이렇게 핀을 봤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레일을 빼서 예,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또 팩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링 작업을 하면은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거두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안 불거나 뭐 이럴 때는 예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예 이제 뭐 테이블이라든가 뭐 이렇게 놓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닝 일단은 뭐 하도 안오이 어닝에 대한 거를 또 하도 안 올려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까지 이렇게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또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 붙박이 모기장, 슬라이딩 모기장 이렇게 해서 또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벌레라든가 모기, 뭐 이렇게 곤충들 이렇게 못 들어올 수 있게 방지가 되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또 개폐해서 문 열어놓고 모기장, 이제 슬라이딩 모기장, 붙박이 모기장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을 또날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한쪽에 좀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는 그냥 저렇게 또 탈부착식, 그냥 뭐 방사형 모기장 양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요거는 한 55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감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쪽판도 마감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부분도 이제 사출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뭐 많이들 요즘 뭐 장착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또 정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엔 이제 붙박이 슬라이딩 모기장, 저 반대편 쪽에는 그냥 이렇게 좌석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값좀 이렇게 저렴한 또 모기장도 있고요. 트렁크 쪽에는 우레탄 모기장, 또 우레탄 창하고 우레탄 모기장 이런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에 이제 붙박이 모기장 이제 이렇게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 차는 이제 송탄에 계신 분이 저희 전시차 이렇게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출고 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 내부는 이제 하이탑이다 보니까 위에 이제 조명 같은 거 이렇게 TV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수납 이렇게 이제 조명하고 이제 인테리어 마감. 사이드 벽장, 요거는 이제 순정 제품으로도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사출물을 띄어내고 네. 이렇게 새로운 이제 금형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멀티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뱅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단독 시트죠. 이제 조수석을 이제 회전해 놓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뭐 식사 같은 거라든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은 이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싱크대하고 20m, 20m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앉으시고 또 이쪽에 앉으셔서 뭐 이렇게 세 명 정도는 이렇게 또 대형 테이블로도 이렇게 또 변신이 됩니다. 또안쓸 때는 접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 목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잡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스토퍼 장치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운행 중에도 예 이렇게 달락달락 나는 소리를 이렇게 또 없앨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전자레인지 이렇게 새 제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양문형이에요.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에서도 열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 이런 게 이제 비슷할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50리터로 냉장고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활용하시는데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멀티시트 일단 침대로 이렇게 변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해서 4인승 예,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 이렇게 한 제품이고요. 일단은 요 오벤 종류를 선택하면은 일단 속도 제한 리미트가 없고요. 또 세금은 또 약간 싸고, 예, 일단 이 정도 몰수 있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또 에어컨 히터가 또 이제 이런 오벤 종류다 보면은 이렇게 메인 저 프론트 쪽에서 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뭐 달릴 때라든가 이렇게 덥지 않냐 뭐 이렇게 또 해 주시는데, 뭐 그런 또 장단점도 있고요. 또뭐 무시동 에어컨도 있고 또 이동식 에어컨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벤 베이스로 이렇게 뭐 오벤이다 보니까 이제 뭐 레일 같은 경우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주문을 주시면은 예, 롱레일을 이렇게 밑작업 하기 전에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또다 마감까지 이렇게 다 해드리는 또 부분이 있고요. 트렁크 쪽도 오벤은 이제 쇠창살로 이렇게 달려 있지만 그런 걸다 제거해서 이렇게 사출 사이드 벽장도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도 순정 사출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저쪽 고가의 모기장이 이제 양쪽엔 다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쪽에는 네, 이런 이제 요것도 이제 붙박인데 요거를 이렇게 떼면은 또 분리가 됐다가 장착이 됐다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모기장 쪽에 100만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또 금액적으로 이렇게 또 부담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쪽은 이제 붙박이 슬라이딩을 잡고 또 한쪽에는 가격이 좀더 저렴한 가변형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뒤에 같은 쪽은 어떻게 하냐? 그럼 뒤에도 뭐 스타킹형도 있고 자석형도 있고 뭐 이렇게 우레탄 창하고 같이 또쓸수 있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을 또 장박을 또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요건 이제 뒷문을 한번 반 정도 자자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전정 조명, 스피커 4개, 네, 기타 이제 사이드 부드 등, 그다음에 이제 수납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런 이제 사철물을 이용을 해서 예, 수납한 뭐 넉넉지는 않지만 예, 수납할 수 있는 예, 또 그런 공간도 사철물을 이용을 해서 예,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예, 내부 이렇게 또 모기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쪽에는 이제 사이드 또 가변형 모기장 이렇게 돼서 이제 예,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 보고 이제 전화 문의나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캠핑카를 하나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차량 가격은 또 인터넷에 또 다 공지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클릭 부분이 있어서 뭐 총 비용 계산하기를 눌러 보면은 이제 뭐 이전비, 취득세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서울 경기는 매도비가 44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에 이전비 플러스 하면 또 44만원이 더 플러스가 돼요. 지방은 33만원. 그게 이제 중고차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도비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2륜 같은 경우에는 좀 애누리가 좀 있고요. 4륜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좀 많이 못 깎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요. 예. 차 판매하는 이제 딜러 분들마다 이제 또 성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가격이 거진 뭐 공시 뭐 그냥 딱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전시차라든가 저희는 이제 다양한 경로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일단은 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또 경매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참여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시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엔카라든가 각종 이제 뭐 사이트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 저희가 대행 업무로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검수까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갖고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금액대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이제 맞춰주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는 힘들고요. 이제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그 이제 그런 금액에 뭐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런 걸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를 해드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분들 이렇게 해갖고 오셔서 저희 소풍 쪽에 이제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 아무튼 너무 뭐 감사 인사 드리고요. 해서 뭐 또 소풍에 있는 또 전시차를 사시면 구입을 하시면 이제 뭐 그런 정비 예, 우리가 이제 차만 중고차만 파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제 도의적으로 차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런 거는 또 소풍에서 또 이렇게 다 알아서 서비스를 또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매 의사 이렇게 주시는데 아무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소개 안 시켜드린 이렇게 또 어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붓박이 여기 이제 소풍 로고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붓박이 슬라이딩 모기장이라든가 뒤에 우레탄 모기장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네, 오늘 이렇게 또 이 어닝이 또 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시면 피아마 어닝 쳐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대나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스타렉스에다가 이렇게 바로 장착은 안 되니 거기에 맞는 브라켓, 그 다음에,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사이드 이제 슬라이딩 쪽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구 쪽에서도 이렇게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빗물 바지, 그 다음에 뭐 조우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착 공임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대 한 중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나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스타렉스 위에 그 금형 사출로에서 이렇게 심지 타입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꽂는 또 그런 뭐 사이드 천막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금액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금액에 맞추든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설계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전시차 이제 송탄에서 오셔서 이렇게 또 구매해서 아직 이제 내일 출건데 아직 세차하고 이런 건안 해놨고요. 일단은 이제 뭐 내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수석도 회전도 하고 또 12인승도 또뭐 이렇게 1 플러스 1, 2인 좌석이잖아요. 12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뭐 그런 것도 예, 또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에 하이탑에, 오뱅 기반의 하이탑에, 어닝, 안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그다음에 이렇게 모기장. 모기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된 상태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전시차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차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유튜브 영상, 저희 소풍 영상 많이 이제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전시차도 뭐 이렇게 여러 대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뭐 엔카나든가 뭐 이런 사이트에서 저희가 꼭그이차 아니면 안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여러 대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좋은 리뷰로 이렇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 때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